다가올 더위도 무섭지 않다. 이번 여름은 선미자표 요리가 접수한다. 번거로웠던 초계무침에 간단 명료한 레시피. 겉은 바삭, 속에는 육즙이 좔좔. 새콤 시원한 양념을 버무린 초계무침부터 탱글탱글한 메밀면과 들기름의 고소한 매력의 퐁당. 아삭아삭한 채소절임을 곁들인 담백하고 깔끔한 들기름 막국수. 요리 꿀팁이 가득한 선미자 요리연구가의 센스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위트가이 김동원입니다. 선미자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날씨가 더워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요리 중에 하나가 막국수입니다. 네네. 네. 저는 이제 가평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막국수 먹으면 이 집도 갔다 저 집도 갔다 하면 되는데 네. 지금 그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해 드셔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막국수 준비하셨죠. 네네. 자, 이렇게 또 면을 또 가져 나오셨는데 면 종류가 두 가지네요. 네, 요 건면과 네. 생메밀면. 요건 건메밀면이고요. 예.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어느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요. 생면. 네네. 생면이 훨씬 맛있고요. 예. 요 생면의 특징은 일단은 굉장히 삶았을 때 쫄깃하고 탱탱한 식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메밀의 함량이 훨씬 더 높아요.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사실 또 메밀과 밀가루가 좀 섞여 있거든요. 네. 아, 생면이 더 많군요. 네네. 메밀이. 그리고 혹시 이제 일본 같은 데서 먹어보면 뚝뚝 끊어지잖아요. 네네네. 그건 메밀의 함량이 엄청 높은 거예요. 메밀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쉽게 끊어져요, 그냥. 아. 저는 사실은 밀가루가 많이 섞인 걸 좋아해요, 쫄깃한 걸.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마 우리도 고급 요리집에 가면은 예. 굉장히 메밀국수가 맛이 없어요. 면이 이렇게 뚝뚝 끊어지니까. 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 미식가요. 예. 그래서 요거 생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겉면은 그 말 그대로 겉면이에요. 말린 거. 근데 대신 이렇게 면이 어때요? 굵기가. 얇아요. 얇죠. 예. 말랐으니까. 아. 요게 말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이어트했군요. 네네. 예. 그렇게 되고 또 요건 이제 장점이라면 이거보다는 삶는 시간이 좀 빠르죠. 네. 빠르고 그다음에 메밀 함량이 좀 적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또 구하기 예, 쉬운 거에 따라서 요즘에는 뭐 너무나 그냥 동네 마트만 가도 잘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고르시면 되고요. 특히나 메밀 국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밀을 삶는 거하고 맞아요. 잘못 삶으면 퍼지잖아요. 네네. 네. 시간. 그래서 메밀은 여기 생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밀가루가? 묻어있어요. 덕지덕지 묻어있죠? 그럼 요거를 네. 좀 이렇게 털어주세요. 아, 털어야 되는구나. 네, 털어서. 왜냐면 전분이거든요. 아. 물론 전분을 빼려고 저렇게 얼음물에 담가가지고 막 하기도 하지만 요때 좀 한번 1차적으로 털어서 네, 팔팔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확 저은 다음에 한 4분 정도 삶으면 딱 좋아요. 4분 정도? 생메밀면. 그리고 이제 물로 헹구고. 네네. 일반적인 불과 약간 냄비가 좀 이제 두툼한 냄비를 쓸 때는 한 4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이 상태를 좀 봐야 돼요. 초보자는 좀 쉽지는 않은데 네. 이렇게 봤을 때 군데군데 허연 것들이 좀 없고 네. 약간 고르게 투명해요. 네. 그리고 또 이만큼 딱 잘라서 이렇게 먹어보면 딱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 먹어봐야 되는구나. 네네. 네. 그렇게 아주 잘 삶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삶아진 거를 네, 이렇게 원래 처음에는 네.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빡빡 이렇게 문질러가면서 씻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음물에 담그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얼음물에 담가서 보세요. 그냥 이렇게 씻지 마세요. 예. 두 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아, 그러니까 그 면에 묻어있는 전분을 다 없애줘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탱탱하고 예. 쫄깃쫄깃하고 이런 비법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막국수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네. 얼만큼을 이렇게 줘야지 1인분이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얼만큼이나 줘야 되나요? 그 생면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많이 드시면 한 150g 그리고 그냥 요즘 보통 여자분들이나 뭐 그냥 드시는 게 한 120g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는 좀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먹어요. 한 뭐 130g? 예. 뭐 이 정도 해가지고 200g 정도 부탁드립니다. 예. 보세요. 이거 지금 뿌옇죠? 예. 이 전분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또아리를 좀 이렇게 털어가지고 아, 또아리를 트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1인분씩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아, 자, 이렇게 익히는 법 그리고 면 고르는 법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분 씻는 것까지 요것만 명심하시면은 더 이상 막국수 먹으러 멀리까지 나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리 초계 무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닭부터 손질을 하실 건가요? 네네. 먼저 우리가 지금 이 닭을 드실 때 여기 보시면 껍질이 있죠? 네. 껍질? 이걸 이렇게 까내시면 돼요. 아, 껍질 제거하는군요. 네, 근데 껍질 좋아하시죠? 예. 그럼 그냥 쓰시면 되고요. 아.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하시거나 요즘 또 요거는 좀 담백한 맛으로 드시기 때문에. 요즘 또 껍질 튀김만두 막 해 먹어요. 네. 이렇게 해서 초계니까. 네. 좀 기름기 없이 해볼게요. 근데 요 닭다리살이 유난히 좀 이렇게 쫄깃하고 훨씬 그 닭가슴살보다는 맛있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먼저 요거는 생강술이에요. 생강술은 아무래도 우리가 육류는 냄새, 특이한 냄새들이 있잖아요. 각자 네. 가지고 있는 고유의 냄새들이. 그래서 요렇게 생강하고, 그러니까 생강즙하고는 틀립니다. 청주하고 생강을 1:1.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냥 믹서기에 갈아서 푹 짜서 쓰시면 돼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생강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도 이렇게 좀 네. 넣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아, 툭툭. 네네. 이렇게 해서 좀 쓰시면 돼요. 요 소금, 네. 네, 짭조름하게 네, 간을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후추. 후추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해요. 이게 냄새 없애는 작용도 해요. 네, 한 30분간 재워두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말했듯이, 뭐 시간이 없거나 이럴 때는 뭐 잠깐 이렇게 해서 바로 구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오늘은 여기 초계 무침이지만 제가 약간 퓨전식을 들고 나왔어요. 네. 뭐 일상적으로 드시는 초계 무침은 어때요? 삶아가지고. 그렇죠. 삶은 살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죠. 껍데기 다 벗기고 예. 살만 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얇게 단백하게? 찢어서 예. 초, 그러니까 새콤달콤하게 이렇게 무치는 거죠, 깨끗하게. 네네. 근데 오늘은 좀 마요네즈도 들어갔고, 맛은 아주 굉장히 좋아요. 좋아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이는 그냥 결대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나박나박하게. 네. 이런 식으로 반 개 정도면 돼요, 지금 이 분량에. 네. 이렇게 해서, 얄팍얄팍하죠? 네. 네 이렇게 썰어서. 소금으로 좀 담가주세요. 소금은 저는 그냥 구운 소금을 썼어요. 너무 짜게 안 하려고. 네. 근데 꽃소금으로 쓰셔도 좋은데 꽃소금 조금 짜요. 그래서 구운 소금으로 갖다 이제 오늘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건 한 20분 정도 이렇게 담가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준비 과정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네, 그리고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특이하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잣가루가 들어가요. 네. 잣가루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잣가루 만약에 난 잣가루가 없는데 어떡하지? 자주 뭐 요만큼도 살 수가 없고 네. 그럼 견과류 가루 있죠. 아몬드나 캐슈넛이나 네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몬드, 캐슈넛. 예, 그런 건 있죠. 네네. 그런 걸로 갖다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쓰시면 예. 돼요. 저는 집에 항상 잣가루가 있습니다. 가평사라서. 예. 가평잣. 예. 네, 너무 좋죠. 네, 이렇게 해서 잣가루, 마요네즈, 설탕, 네. 그 다음에 겨자. 네. 만약에, 나는 더 톡 쏘는 게 좋다 하면 겨자는 네. 가감하시면 돼요. 연겨자. 네. 이렇게 해서 식초. 네. 네 마지막에 식초 딱 넣어서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새콤, 달콤, 그 다음에 겨자 맛, 잣의 고소한 맛, 요렇게 다 섞인 아주 일품 소스예요. 네. 네. 자, 이제 언뜻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네. 닭고기를 이제 구우실 거죠? 네. 먼저 이렇게 식용유를 네. 너무 많이는 두르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좀 둘러주세요. 붙지 않을 정도까지만.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닭 다리살. 네. 굽고 있습니다. 노릇하게. 색깔이 좀 나게 맛있게 좀 구워주세요. 원래는 삶아서 초계 무침을 완성을 하시는데 오늘 볶아서 네. 약간 퓨전으로 네네. 만들고 계세요. 어느 정도나 구워야 될까요? 노릇하게 구셔야 돼요. 앞뒤가 색깔이 나게. 요 색깔이 날 때까지는 그냥 이 강불에서 그냥 진행하세요. 네. 구시고 언제 색깔이 좀 났다 싶으면 좀 중불로 낮춰가지고 안을 익혀내는 거예요. 네. 아, 스테이크 굽듯이. 그렇죠. 근데 요 정도로 하시면 웬만하면 금방 익어요. 뭐 이게 이제 닭다리, 네. 요런 거를 익힐 때는 어떻게 익혀요? 요거 지금 굽는 동안에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닭다리요? 네네. 닭다리 어떻게 익히죠?
닭다리를 익힐 때는요, 칼집을 넣으셔야 돼요. 뼈 있는 데까지. 아, 그래야? 속까지 익으니까?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안에는 안 익어요. 등갈비처럼. 그렇죠. 예. 얘는 칼집은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안 넣었어요.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굳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좀 났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익었나 볼 때는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익으면은 단단해져요. 아~ 네네. 이렇게 해서 닭다리를 익혀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좀 아주 맛있는 색깔이 났죠? 예. 익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눌렀을 때 아까 물렁물이 단단하잖아요.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익히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익히고요. 자, 닭고기가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네.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놨고요. 네. 아까 그, 네. 오이 그 절여진 거 네. 그거를 꼭 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고요. 네. 요거 잘라가지고 섞어서 네, 요거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좀 한입 크기로 좀 큼직하게 네, 한입 크기로 찢는 게 아니고 요건. 안 찢어요. 또 요건 좀 간단한 방법이겠네요. 네. 그냥 이렇게 네. 네. 이런 식으로 아, 이건 초계 무침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리원 네, 아주 그냥 어린아이들도 너무 영양간식으로 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겨울보다도 여름이 훨씬 더 잘 드셔야 돼요. 이 더위가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시켜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무리시고요. 이렇게 딱 놓으시고 먼저 이렇게 한번 버무려줘 보세요. 이렇게 네. 색깔 났죠? 네. 그리고 요거는 처음부터 버무려 색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넣고 요것도 조금만 넣어서 살짝 버무려서 색을 좀 살려내세요. 해서 네, 이렇게 버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초계무침이 완성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초계무침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초계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닭다리살은 껍질을 제거한 뒤 생강술,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를 묻혀 30분 정도 재워줍니다. 청오이는 얇게 썬 뒤 물에 담가 구운 소금을 넣고 20분 정도 절여주세요. 잣가루, 마요네즈, 설탕, 연겨자, 식초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군 뒤 닭다리살을 앞뒤로 구워주세요. 그런 다음 닭다리살을 한입 크기로 썬 뒤 양념, 절인 오이를 넣고 묻혀주면 초계 무침이 완성됩니다. 자, 이어서